안녕하세요. 유로 선교사 이경신 며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8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 21절 말씀.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You may say to yourselves, How can we know when a message has not been spoken by the Lord? 그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궁금하겠지요. 22절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If what a prophet proclaims in the name of the Lord does not take place or come true, that is a message the Lord has not spoken. That prophet has spoken presumptuously. Do not be afraid of him. Spoken presumptuously. 그냥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라면은 당연히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Does not take place or come true. Dream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도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예언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 잘못된 그런 예언자의 말은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입에 담은 사람은 오직 한 명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뿐임을, 그런 또한 메시아로,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었고, 나 같은 죄인들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히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나 선지자의 한 명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 외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그 정말 만왕의 왕이시며 정말 모든 신 중에 신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너무나도 겸손하고 인간의 그런 아주 참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떡광주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먹였고, 또 남은 광주리만 해도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외 아들,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깊이 사랑하고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은 은총 입어 천황재진 꿈꿔보네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모두다